이제 네 편 내 편도 못 가려? 아, 배가 고파서 뭐 좀 얻어먹었어. 왜? 걔하고 무슨 수다를 그렇게 떨고 앉아있어? 대놓고 내 얼굴에 돌을 던지려는 애야. 괘씸하지도 않아? 돌 맞을 짓 했잖아. 뭐? 유민수를 사랑하는 애 입장에서 당신한테 원한을 불태우는 건 당연한 의리 아닌가? 괜히 이 말 저 말 하다가 꼬투리라도 잡히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래? 나도 사람이 그리워. 날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걔가 정답게 느껴진다고. 쓸데없이 정만 많아가지고. 그거 걔 수법이야. 나 처음에 넘어가는 거 못 봤어? 호박죽 써다 먹이고 장아찌 담가다 먹이고 나같이 고수도 넘기는 애야. 양광훈 씨 뼈도 못 추리십니다. 나 같은 놈 넘겨서 뭐에 쓰겠어? 나에 대해서 뭐라도 캐내려 그러는 거겠지? 저도요 사람 진심 정도는 느낄 줄 알거든요. 진심? 걔 보통 내기 아니야. 유민수하고는 또 달라. 어릴 때부터 시장 바닥에서 달고 달아서 앉은 자리에서 사람 열도 해넘길 애라고. 가만 있어봐. 이거 옛날에 당신 시어머니가 당신한테 했었던 얘기 아니야? 물정 모르는 아들 앞세워서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는 당신이 겁도 났겠지. 하, 당신 지금 그 기분이드나 본데? 일개 주방 보조야. 천하의 강준선이가 당황할 만한 상대라 돼? 아니야 아니야. 그게 그런 게 아니지. 유민수가 회사를 차지하게 되면 박순정이가 회장 부인이 되는 거야. 걔가 지금 당신 자리에 앉게 되는 거라고 당신을 밀어내고. 말 다 했어? 요즘 당신 박순정한테 기싸움에서 밀리고 있어. 그래서 당황해하는 거 아닌가? 어쩌나. 이제 유 회장한테까지 신임을 얻게 된 직원이 됐으니 쉽게 쳐낼 수도 없잖아. 박순정이가 식재료 직송받을 산지 농가 명단 제출할 거야. 일단 검토하고 뭐라도 사들고 가서 얼굴 익혀주도록 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일일이 묻지 말라 그랬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동수 지금 뭐해? 보면 모르세요. 쇼핑해요. 아이고 지금 없는 정신도 차려야 할 판에 쇼핑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응? 될 대로 되라지 뭐. 서방님하고 얘기 좀 해봤어? 남편은 바람나고 딸내미는 파혼당하고 아들 녀석은 기술 배우러 다니고 아휴 내 말년 팔자도 참 볼만하죠? 아휴 동서 말이 씨가 된다고요. 형님이 날마다 여자들 말년 팔자는 자식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떠세요 소감이? 왜 그래 또?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요. 다 끝났어요 내 인생. 인생의 끝이 어딨고 시작이 어딨어. 그냥 사는 날까지 악착같이 사는 거지 목숨 붙어있는 한. 동서는 뭐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 기억나? 아 죽을 때도 아무래도 약 5분 후에 갈 것 같다 그러면서 가나? 오는 줄도 모르고 왔다가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게 인생이야. 우리 형님이 사느라고 하도 고생을 해서 그런가 철학자 다 되셨네. 그럼 철학이 뭐 별거겠어? 우리 그이 같은 남편 밑에서 죽자고 자식 키워서 영업사원 사이 보고 밥집 딸 며느리로 보게 생기니까 철학도 하고 싶어진다 나도. 누굴 위하여 종을 울렸는지. 형님 술이나 한잔 하실래요? 어머머 미쳤어. 아니 바람난 사람 집에 들어왔다가 마누라가 곤두레만두레 취해 있으면 에라 도로 나가서 바람이나 계속 피워야겠다 그러지 않겠어? 그럼 뭐 꽃단장이라도 하고 앉아서 애교 부려요? 아 그렇게 좀 해봐. 참 말도 안 돼. 일단 애교를 부리든 어? 불쌍하게 보이든 무조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 아 그러고 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구박하면 되잖아.
구박도 뭐 정이 있어야 하는 거지. 정이 왜 없겠나? 산 세월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생긴 여잔지 얼굴은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속 없는 물건이 응?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남자랑 바람이 났는지. 거기 가서도 멋없을지 동서가 봤어? 형님. 그럼 우리 진짜 뒤를 한번 밟아볼까? 근데 지금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지루박인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면 차차차냐? 웬일이세요?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네가 진짜 은복인지 금복인지 살펴보는 중이다. 금복이도 아닌데 왜 대낮에 춤을 춰? 예? 아이고 아니에요. 춤바람은 무슨. 너도 봤어? 아 요즘 사람들은 체조를 그렇게 해요. 에어로빅 있잖아요. 왜 에어로빅? 에어로빅? 참. 아 은복이가 누군데? 아 춤바람 날 사람이 따로 있죠. 참 아버지들. 아니 그렇다. 그놈이 춤바람 날 주제나 되겠냐 뭐. 여보. 어? 어, 당신 안 잤어? 늦었네. 어, 좀 늦었어. 뭐 하다가? 이것저것? 점점 늦네. 어, 아이 갈수록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얘기도 하게 되고. 누구랑? 어? 누구랑 점점 얼굴을 익히는데. 누군 누구야?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이지.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들 얼굴 익히고 사교생활 하다 왔어? 사교생활? 아, 일종의 뭐 그런 거지. 내일은 또 누가 돌아가실 예정인가? 어? 저기 그게 내일 돼봐야지. 핸드폰 내놔봐. 핸드폰? 핸드폰 왜? 당신 핸드폰 바꾸게? 치사하게 몰래 보기 싫으니까 그러잖아. 아 이거 당신 거보다 더 구형인데 바꾸려면 신형으로 바꿔야지. 네가 정말 끝까지 잡아뗄 거야? 아, 잡아떼긴 뭘 잡아떼? 날마다 이 시간까지 뭘 하다 돌아다니다 오냐고! 아, 당신은 알 거 없어. 알 거 없어? 응. 아니, 이거 진짜... 잡아떼든가? 잡아떼도 아주 천진난만하게 잡아떼더라고요. 천진난만하게? 형님, 아무래도 뒤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고. 형님이 해주신다 그랬죠? 아우 택시를 타고 쫓아가나. 아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변장을 하고 쫓아가나?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약해진 모습을 보이세요? 아니 약한 모습이 아니라 생전 누구 뒤를 밟아봤어야지. 아유 그만두세요 그럼. 언제는 뭐 머리채까지 확 잡아주신다더니. 아 누가 안 해준대? 아 내가 해줄게 해준다잖아. 아니 근데 그러다 이상한 데로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데까지 쫓아 들어갈 순 없잖아. 내가 살림하는 사람이. 살림하는 사람 얘기가 왜 나와요 거기서? 동서 저기 그러지 말고 이사방 시켜보자. 어? 아 그런 데나 써먹지 어디다 써먹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누구 망신시킬 일 있어요 조카 사위한테. 잘 돼가나? 예?
아, 이번엔 끝이 안 나네요. 아. 왜 또 끝이 안 나? 지난번엔 모자라서 걱정이라더니. 아, 아니 이거 그냥 갑자기 그냥 툭 끝내버릴 수도 없고 정말. 아. 자네 누구 뒤밟아 본 적 있나? 아유, 누구 뒤를 밟아요 제가. 아, 참. 작은아버지 바람 맞았죠? 그러니까 자네가 슬쩍 뒤를 한번 밟아봐. 제가요? 아 그럼 누가 또 있나? 아유 하여간 별일을 다 시키셔. 원래 작가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 생생한 글이 나오는 거 아닌가?